예, 제가 그 낚시 다닐 때 주로 보십시오. 이렇게 낚시 다닐 때 이렇게 짐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짐을 예, 요 킥보드 트레일러, 요 킥보드 트레일러 보이시죠? 요거 요게다가 싣고 이거를 다 싣고 가는 겁니다. 막 짐이 엄청 많죠? 이 짐을 다 여기 차에 보시면 이렇게 차 뒤 의자를 접어가지고 예, 여기에다 이렇게 싣고 다니는 겁니다. 이 많은 짐을 제가 지금 몇 년째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아주 이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예, 스타렉스로 바꿀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짐 보셨죠? 그 많은 짐을 자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실은 거를 잘 보세요. 킥보드에 이렇게 싣고 자 여기가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싣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28일 낚시하러 시아방조제 오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 보이는 곳이 휴게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8일 토요일이고요. 물은 12물입니다. 오늘 원투 3대를 던질 건데 2단 자작채비인데 자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한번 보세요. 색다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2단 요 T1000평을 달아가지고 고기를 더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채비로 오늘 처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원투 3대를 시원하고 아주 멋있고 기분 좋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 점심은 냉면입니다. 냉면. 네, 냉면 비빔냉면입니다. 냉면. 자 냉면을 한번 맛있게 먹고 오늘 삼치하고 장어들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아, 냉면 엄청 맛있습니다. 아. 냉면 진짜 맛있네요. 아,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제 목이 메니까 막걸리를 한잔 해야 되는데 이거 날벌레가 하나 있는데 날벌레는 좀 저 별로 옛날엔 먹었는데 요즘엔 잘 안 먹습니다. 식성이 바뀌어가지고 자 막걸리 한 잔 먹겠습니다. 아, 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삼치하고 장어를 좀 잡아볼 건데 주간에 지금 현재 시간 11시 좀 넘었고요. 주간에는 뭐 원투는 효과가 별로 없을 거고요. 네, 열심히 루어에서 삼치 오늘 목표 3마리입니다. 못 잡으면 옆 사람 것까지 뺏어갈 겁니다. 자 앞으로 킥보드 낚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팅! 구독 좋아요. 자 오늘 망둥어 첫 순대요. 아, 우리 PD님이 오늘 원투하고, 아, 제가 그 삼치 낚시하고 이렇게 오늘은 바꿨는데, 우리 PD님이
망둥어 잡았네요. 피디님, 깔보면 안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실력파인데 제가 그동안 얕봐서 죄송합니다. 삼치한수였습니다. 삼치한수. 자, 삼치한수였어요. 자, 자 밑에 메탈에서 물었네. 메탈에서. 자, 메탈에서 물었습니다. 자, 너무 세게 저 확 세게 공격하다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아, 망둥어가 아주 그냥, 망둥어가 힘이 좋아요. 망둥어가 힘이 좋아졌습니다. 망둥어가. 아유다. 깜짝 놀랐네요. 망둥어 힘이 엄청 좋아졌어요. 자, 오늘 망둥어 두수째입니다. 얼굴 너무 안 알겠지? 음식 빨리 앉아. 젓가락에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습니다. 오늘 장어한수. 오, 장어. 어우, 힘 엄청 세네. 야. 와, 크다. 야, 어우, 야. 야, 역시. 야. 이거를.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2층 초소 부근인데, 예, 지금 시간 12시입니다. 12시에 배 두 척이 지금 이 앞에, 그러니까 한 70m 앞에까지 배 두 대가 그물을 막 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이거 꼭 참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